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프 베조스를 다시 한번 불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창업한 아마존의 CEO였습니다. 지금은 CEO 자리를 물려주고 우주 개발에 집념하기로 했었죠.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다가 수학 성적이 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 전공이 바로 컴퓨터 공학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헤지펀드 회사에 다니다가 결국은 1994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서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책부터 먼저 팔아서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크게 경영하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상상력이 중요하고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는 지식보다는 늘 상상력을 강조하고 창의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의 한 사람인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을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는 큰 우상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하는 데에 기여한 한 사람이고 3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젊은이들에게 남겼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한다. 그는 실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했고 이 지혜는 고스란히 제프 베조스에게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즉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제프 베조스의 특징적인 것이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제프 베조스는 실패를 예감하고 실패를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을 할 때에도 실패의 확률을 70%로 보고 자신의 성공을 30%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흥미롭게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과 제프 베조스는 상당히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원리는 어떤 것일까? 즉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에 대한 원리, 성취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스럽게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애매한 것을 원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실제로 본인이 정말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 누가 물어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할 것입니다. 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상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창의력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달성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생각에 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실패를 마다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실행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즉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한다, 즉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제프 베조스입니다. 당연히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물질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족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성취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에는 먼저 어떤 씨를 뿌릴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자연이 주는 섭리에 의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고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만 생각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비록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패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행동을 끈질기게 한다면 반드시 결과는 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조스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 즉 어떤 원하는 것이든, 어떤 목표이든, 어떤 목적이든, 무엇이든 그 출발점은 생각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취의 원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취의 원리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만일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는지를 행동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그 행동을 일으킨 생각을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활용만 하시게 되면 본인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을 하건 언제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을 고치고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각 자체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된다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자체가 바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취의 원리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매우 흥미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